We're back. Like, yeah. 선 하얀 도화지를 가르듯 세계를 가로질러 끝없이 이어지는 경계선. And I declare that I who was hunted so far now become the hunter. 나는 이제 깨닫는다. 지금 깨달았네. 지는 곧 깨달아. 난 이제 깨닫는다. I realize. 그저 선을 따라 걷던 난 선을 그리는 내가 됐다. 하나, 둘, 셋. 박정성. 이유는 제이는 혼자 샤워를 못합니다. 샤워도 못하고 혼자 밝에서도 못하고 지켜줘야 되나? 제 외모로 봤을 때는 제일 안 그래 보이는데 제일 겁이 많죠. 완전 매력 판정. 하나 둘 셋 하면 뭐하자? 응. 하나 둘 셋 제이 성훈이. 다시 찍을게요. 갭. 하나 둘 셋 성훈이. 제 성훈이 손가락 자꾸 이런 거 아니야? 하나 둘 셋 성훈이. 일단 아 근데 저랑 성훈이랑 같이 했는데 제가 계속 앞장을 섰어요. 성훈이가 무서워가지고 제 뒤에 있었어요. 뭐 우리 둘이 훨씬 낫지. 근데 공이진 중에 솔직히 내가 1등. 겁이 제로. 그 다음에 너 해줄게. 2등. 그래 2등 해줄게. 아 솔직히 성훈이 맞아. 성훈이 너가 내가 1등이야 솔직히. 봐봐 아니라고. 야 솔직히 번지점프 내가 먼저 뛰었잖아. 아 그거는 달라. 그 너 스윙 못했잖아. 어? 스윙 이거 못했잖아. 너도 번지점프 못했잖아. 아 그럼 우리 공동 1등을 하고 오케이. 성훈이 2등 해요. 오케이. 아 오케이. 오케이. 좋다. 좋다. 오케이. 좋게 좋게. 사실 뭐 고기즈 3명이 다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.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엄청 그렇게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제가 혼자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서웠고 진짜 오랜만에 뭔가 그런 떨리는 느낌을 진짜 오랜만에 느껴본 것 같아요. 솔직히 혼자 했으면 무서웠을 것 같은데 같이 해도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덜 무서운 느낌? 이었어요. 근데 제이 형이 또 제가 아니었으면은 더 오래 걸렸을 것 같긴 해요. 넌 누군지 아니? 계속 끝냈어. 계속 뒤에 있더라고요, 제이 형이. 아! 아니 왜 형? 아! 들어와! 덤벼! 저는 그 가면 쓰신 분 달려올 때 정말 오! 다리가 너무너무 진짜 떨렸고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렸거든요. 근데 저는 그 곰돌이에부터 이제 약간 멘탈 했는데. 근데 솔직히 그 빌드업이 너무 심했어요. 뭐? 진짜? 아니 안 돼. 다 힘들어. 아 긴장하지 말라고요. 긴장하지 말라고. 나 진짜 거의 참, 나 거의 참 달랑어 마냥 밑밥에 물려가지고 그냥. 분명 아닌데 조심성이 많아요 저희가. 야 여기 뭐 있다. 여기서 또 15 한번 하고 갈까? 저는 빨리 가고 싶은데 좀 천천히 가자고 그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. 방송 꼭 그거 내보내주세요. 분명 한두 번 있어요. 같이 가. 같이 가자. 형 같이 가자. 같이 가. 너무 좋아. 나 진짜 지금 내가 너무 좋았어. 몰라. 아, 진짜. 아 몰라. 아, 진짜 내가 몰라. 밀지 마. 그러면 빨리 먼저 가시죠. 가! 여기 나와! 빨리 우리 가자. 우리 가자. 그러니까 천천히 네, 조심성 있게 갔어요.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자. 추워. 네 조심성 있게. 아 저 뵙는 분들마다 다 안아드렸어요. 저는 안아줄 거예요. 아 귀신은 고생 많다. 그 귀신이 얼마나 무섭겠어요. 거기서 대기하는 놀래켜주려고 굉장히 대기하는 무서운 거야. 그건 참아야 돼. 아까 제가 약속 드린 게 있어가지고. 아니 아무래도 이제 계신 분들도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. 저희 힘드시죠. 소리를 지르고 이랑 또 디타임이었기 때문에 과자도 드렸고 과자도 드리고 저의 말로부터 맞아 싹 된 거니까 나비 효과가 와 이거 말 잘해야 된다. 저 놀이공원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저희끼리. 맞아요. 롤러코스터 어때요? 롤러코스터.
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전 놀이동산까지만 말했어요. 놀이동산. 그냥 놀이기구 타는 걸 전 되게 좋아해가지고. 아 그거는 별로. 저는 사실 뛰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. 국내 최대의 높이. 네 이제 저희는 TFW를 하러 바닥 걸어갑니다. Let's go. 안녕. 하이로드 액션이 진짜 레전드다. 아 이거 누구야? 아! 앉았어. 손잡이 앉았어. 네, 저희가 시원해. 여름에 항상 앨범이 나오고 있잖아요. 작년 여름에도 이제 텐드 데시티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퓨처 퍼펙트가 나오는데 여름에는 시원한 방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네, 시원한 방에서 아이스티 한 잔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지 않나. 그렇지 않나요? 바람 그렇지 않아요? 맞아요,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바닷가 많이 갔어요. 아, 바닷가? 이런 서핑 같은 거 했어요? 서핑 안 했어요. 뭐 했어요? 낚시였어요. 낚시? 아, 나도 낚시하고 싶다. 이런데 잘 잡힐 것 같아. 바다엔 모기가 없지? 물 색깔이 좋아. 근데 바다엔 모기가 없잖아. 왜 없어요? 강에는 모기가 많아. 바다에 한두 개는 있지 않을까요? 이 넓은 데인데? 여름에 뭐지? 아 알겠어. 알겠어. 미안. 여름에 강에 가면은 모기가 너무 많아서 바다에서 낚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 좋아. 오케이. 저희 TFW는요 영어 슬랭 중 하나인데 That Feeling When 라는 거의 약자입니다. 그냥 뭐 그런 느낌, 저런 느낌이라는 단어고요. 그냥 뭔가 아 그런 느낌 있잖아 할 때 뭔가 쓰는 단어입니다. 자 방과후 수업은 제이크 선생님이 알려주실 겁니다. 일단 that feeling when 약간 밈인데 뭐랄까 알지 이런 느낌이야. 나는 그때 그런 거 알지. 그런 거 알지. 그런 느낌 알지. 이게 밈이잖아요. 약간 사진에 나오는. 그러면 각자 example 약간 예시를 해볼까요? That feeling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.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하게 일어. 아니면은 I wake up in the Monday morning. 이렇게. 아 오케이. 하면 약간 기분 안 좋은 그런 아. 사진. 그런 거 아니야? 맞아요 이런 거예요. 이렇게 That feeling when you wake up Monday morning. 이렇게 You guys can use it anyways. 이런 거는 제이 형이랑 니키? 네, 제이 형이랑 니키가 이런 게 저요. 자, 사실 저희가 템즈 대시드 말고는 웬만하면 다 다큰 거를 했었기 때문에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. 또 이제 저랑 제이크 파트는 이제 혼자 나와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뭔가가 쥐고 흔든다 이런 느낌의 안무가 있습니다. 엔진의 마음을 쥐어 흔든.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챌린지를. 이게 발도 이게... 스텝도 같이 있고 발이 이런 스텝이거든요. 땅땅땅땅 이런 거. 이게 멀티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 네 이게 어렵거든요. 우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왜 안 돼요? 이렇게는 이게 왜 안 돼요? 아 이게 왜 안 돼요? 해봐요. 되는 거 아니에요? 바꿔봐요. 여름인데 사실 이게 맞죠? 자 어느 계절인지 맞춰보세요. 이게 한 6개월 전에 찍어놓은 걸 수도 있어요. 겨울입니다. 겨울. 장난이고요. 이게 이제 이렇게
보면은 되게 따뜻해 보이지만 바로 티셔츠가 있습니다. 이걸 살짝 벗으면은 바로 여름. 선우 형 어제 생일이었어요. 맞아요. 아 줬죠? 네 줬어요. 향수 줬어요. 향수. 선우 형이 그렇게 눈치를 주더라고요. 정원아 나는 이런 게 요즘 좋더라. 뭐 갖고 있으면 물어봤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요즘 여기에 향수가 좋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딱 깔끔하게 아침에 줬더라고요.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그럼 저는 뭐든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. 어때요? 저 염력. 오. 이런 거 하면 이제 올라가고 이런 걸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이제 관심을 받는 게 포인트예요. 맞아요. 저는 그러면은 이거 뭐라 하죠? 타임스톤. 아 시간 이제 먹고 되돌리고 팬미팅 끝나면 다시 또 돌아가고. 북한의 공포를 극복하여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라. 잠깐. 아 이거는 확실하게 정합시다. 예죠. 아니 봐봐요. 왜냐면은 초반에 제가 앞장을 섰어요. 그 곰돌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계단을 먼저 올라갔는데 그 곰돌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넘어지긴 했지만 모든 방을 내가 저는, 먼저 들어갔어. 저는 사실 놀라지 않았어요. 사실 이 제이크 아, 제가 깜짝 놀라는 너무 무서워하길래 아니 놀라는 걸 무서워 뒤에서 약간 아 제이크 어떻게 하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실 연기를 잘해요 저희가. 그 연기 원래 좀 타고난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분량 뽑아야 돼. 사실 그렇죠. 저는 그날 이후로 괜찮아졌어요. 진짜 다음에 한 번 더 해요. 전 아무 말 안 했습니다. 저도 몰라요. 확실한 건 우리가 분량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좀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겁쟁이로 이렇게 나가지만 않게 겁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. 얘가 너무 겁이 많아요. 얘가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아니 너가 겁이 많아. 저희는 솔직히 그게 안 무서워했는데 저희 연기한 건데 연기한 건데 연기하라고 하셨어요 사실. 맞아요 뒤에서 연기하라고 했어요.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왕하트로 마무리. 왕하트로 오케이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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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